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양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. 요즘 봄이라서 햇양파가 나올 때가 돼서 이제 묵은 양파는 삭이 나고 좀 그래서 그런 거를 마트에서요. 정리해서 이렇게 포장에 담아서 이렇게 조금 싸게 팔거든요. 요거를요. 딱 보는 순간 한 가지 요리가 떠올랐습니다. 카레를 만드는데요. 이 양파만 갖고 카레 만들어 놓으면 정말 맛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양파로만 만드는 카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요거를 한번 씻어 오겠습니다. 자, 우선 이렇게 씻어 왔고요. 카레 가루 작은 거 100g짜리 한 봉지고요. 이런 거 하실 때 요것도 하나의 요령인데요. 카레 가루 같은 거 이런 거 재료 사시잖아요. 그러면 100g에서 한 스푼 정도 빠져도 카레 음식 해 먹는데 지장 없잖아요. 그러면 요 정도 한 조금만 약간만 이런 식으로 덜어 놓으세요. 그래서 냉장고 보관하시면은 식구 적은 집요 혼자 사시거나 식구 적은 집에 다른 요리 하실 때 카레 가루가 조금씩 필요할 때 요거 조금씩 이용하시면 좋아요. 그때마다 살 수 없거든요. 그럼 뭔가 요리 하실 때는 그 재료를 조금씩 덜어놓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저는 항상 뭔가를 사면 꿈식은 쓰든 안 쓰든 혹시나 싶어서 남겨놓는 습관을 들이거든요. 그래서 냉장고가 좀 복잡해요. 양파도요 이렇게 사시면은 한 두 개 정도는 비닐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또 다른 요리 쓰실 수 있거든요. 양파는 어느 만큼 넣든지 상관없는데 이거는 지금 크기가 들쑥날쑥하잖아요. 이렇게 잘라 놓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런데 보통요 중간 걸로 계산했을 때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. 먼저 이걸 채를 썰겠습니다. 후라이팬에 불을 켜시고 기름을 좀 넣어주는데요. 이 양파 양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 정도는 한 스푼, 한 두 스푼 정도 넣을게요. 밥 숟가락으로 한 두 스푼입니다. 이렇게 해서 볶아주는데요. 양파가 어느 정도 손이 식을 때까지 볶을게요. 그러면 물을 조금만 조금 약하게 넣을게요. 이렇게 해서 한번 익혀줄게요. 제가 이렇게 해서 총 한 20분 정도는 푹 끓였거든요. 밑이 좀 눌어서요. 좀 갈색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. 이래도 오히려 갈색을 만들었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요. 저는 이 정도 끓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카레가루를 아까 준비해뒀던 거를요. 이렇게 먼저 섞어줍니다. 그러면 나중에 물을 넣고 하면 풀기 좋거든요. 한 350에서 한 400ml 정도 사이에 넣으면 돼요. 물을 넣고 나서 마지막에 간은 내일을 맞추시면 되거든요. 좀 슴슴하게 드시면 한 400ml 좀 넣으시고요. 조금 간을 좀 세게 하시려면 한 300 보시면서 조정하시면 돼요. 저는 한 400ml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시면 되고요. 양파 카레도 정말 맛있거든요. 제가 이 양파 카레를 끓여줘서 카레는 무조건 싫어하시던 분이 드시고는 깜짝 놀래서 두 그릇을 단숨에 드시더라고요. 이제 끓으면서 농도가 이제 껄쭉해지거든요. 이거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. 마늘을 한 스푼이나 이렇게 반 스푼 정도 넣고요. 중요한 건 후춧가루입니다. 매운 거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돼요. 저는 약간만 넣고 이제 다 됐거든요. 끓으면 불을 끄고요.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넣을 게 있습니다. 참기름을 한 반 스푼 넣어줍니다. 카레에 참기름 놀랍죠? 다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양파 카레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믈렛에다가도 카레를 한번 얹어 먹어볼게요. 오믈렛 카레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